안녕하세요, 여러분. 갱이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이제는 제가 좀 이름이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아직 이름을 못 받았어요. 천계에서. 천상계의 이름은 해준대. 이제 우리 삼재불의 이제 마음통을 받았거든요. 우리 셋 다, 아로건하고 해주랑, 지금 본체 갱이랑. 그런데,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저번 어저껜가? 근데 이번 처음 이름은 내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럼 뭐야? 내가 지금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다시 지금은 갱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갱이라고만 말할 거고요. 마음통이 단주가 세 개가 아주 굉장히 큰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단지 사각형 단지 사각 모양의 멋진 보석이 박혀 있고요. 세 개가 아주 우주에서 굉장히 크게 흥령이 주변을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세개 중에 아르곤이 게 제일 커요. 왜냐면 아르곤이는 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 세상에선 거인인데 엄청 큰 거인이거든요. 그러니 또이 용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우리를 이 신들을 태워 갖고 다니고 모시는 존재들이니까 얘들도 엄청 크잖아요, 신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통이 그 해주 거가 해주 거는 노란 무늬가 있는데 해주 거는 좀 작고요. 제거 가운데 빨간색 무늬가 있는 게 저고 왼쪽에 이제 하늘색 무늬 사각 무늬가 있는 게 아로곤 거예요. 아로곤 인간계. 그큰 뜻은 뭐냐면 인간계의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영성, 무의식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정도 아르곤의 이 역할이 상당히 본체에 몸을 바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르곤이 가장 크고요. 해주는 우주 봉황이잖아요. 해주는 블랙 봉황이잖아요. 근데 해주가 오늘은 해주 친구들 황금 봉황 두 마리 또 우주에서 보았습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꼬리가 그 하나예요. 두 마리 황금 봉황 두 마리가 다 꼬리가 하나 외꼬리예요. 두 마리 다. 그런 것도 재밌는 거 마음 그릇 만들었습니다. 마음 항아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잘들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가 제 영상은 조회수는 사실 몇개안 나와요. 몇대안 나오는데 왜냐? 우리 같이 진짜로 각성된 사람들이 몇안 되기 때문에, 천년들이 몇안 되기 때문에, 뭐, 진짜 몇백 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또, 각성돼도,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 과정이 잘, 순차적으로 잘 각성되는 분도 사실 또 드물어요. 그게, 이게, 굉장히 이 수행, 수련 과정이 힘든 과정이에요. 뭐, 수련한다, 수행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사실 그 말도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또 그래도 수련한다, 수행한다, 수행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왜냐면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 제가 영상 올릴 때, 그 저의 신비적인 체험 이야기만 귀 들려 듣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에 구슬로 이것은 저의 이제 신비적인 체험 이야기만 짧게 올리고 시리즈를 짧게 마무리할까 정도 했는데 구슬 좀 달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각 이야기마다 글자 수도 채워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지식을 같이 제가 각성하면서 도움되었던 그 차원 있을 때그 현상을 보았을 때 돌았던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식, 각성 상식 이런 거 함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보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달리니 정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저의 영상을 시청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인 저의 이제 신비적인 체험? 그 저번 그저께 올린 영상은 제가 또 황룡하고 또 태풍 또 전기 뱀장어 아주 그냥 용장어 되는 거 전기 맞는 거 번개 쳐맞는 거 우레 쳐맞는 거 신나가지고 날뛰고 이리 날고 저리 날고 그런 정말 그런 재밌는 세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저의 만의 그 신비적인 체험의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정보 좀더 귀담아 들으시면 또 감사하고, 안 그래도 어제 또 저의 영상에서 어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답이 나의 영상 속에서 나오더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있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우리가 이 길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4차 제각성이잖아요. 제가 죽을 때또한번 5차 각성, 제각성 할 거예요. 분명해요. 이게 이제 제각성 주기가 사람의 의식 차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한 10년에서 12, 13년 주기가 바로 그 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각성으로 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저께 용 우리 상식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번 각성에서 상식이 황룡을 제가 저희 동네 맑은 논 물이 있으면 옆에 시멘트에 제가 묻어버렸거든요. 예, 땅에 예, 시멘트 지하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황룡하고 지내진 않고 아르곤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이 또 비밀 블로그 오셔서 또 비밀 댓글로 상식이 여러분 저기 뭐 경의원님 말씀하시는 상식이 황룡이 어디 갔냐 자꾸 물어보시고 요즘 자꾸 흑룡 얘기만 하신다 아르곤 얘기만 하신다 지금 아르곤님이라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황룡이 어디 갔냐라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땅에 그 묻었어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 황룡은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몽환적으로 살았다면은 아르곤은 지구적이에요. 예. 지구적으로 살아야죠. 육화해야죠. 바르게. 지구인으로 육화해야죠. 의식도 이것으로 육화해야 되는 거고. 이거 지상, 지구, 행성계의 신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언제까지나 우주 차원의 신 차원 그쪽으로만, 빛으로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도 빛도 다 가지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음의 단계에 흑룡 아르곤의 단계잖아요. 그리고 또이 아르곤의 도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용이 되고 용하고 쿤달리니가 몸에 같이 갇혀주고 비늘을 달고 그다음에 인당에서도 쿤달리니가 나와 있고요. 예. 몸은 용의 비늘 위치가 서로 달라요. 머리 쪽이랑 이몸 쪽이랑. 그래서 제가 용하고 쿤달리니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아이들은 상당히 지구 에너지예요. 우주에도 우주적 쿤달리니가 있긴 한데, 예, 이 우리가 지구에서 각성을 하려면 이 쿤달리니랑 이 흑룡이나 이 청룡의 밑받침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구 행성에서 1000개의 천상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구 행성에 있는 이신 쪽에 이제 이그 1000개를 지금 제가 천상계를 넘어서서 조상계를 넘어서서 지금 1000개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지내는 것도 그 굉장히 그런데 이 얼마 전서부터 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그 잔우가 신들의 세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단계보다 이 지금 이 잔우가 이 안드로메다 이후 그 뒤에 우주로 넘어가고 나서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은요 상당히 해석도 어렵고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주로 이거 뭐 몽환적으로 생각해도 그전엔 풀리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꼭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지식을 대입하고 그래서 좀 같이 좀 풀고 이랬는데 몽환적이랑 같이 대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차원은요. 몽환적인 것만 갖고 안 돼요. 근데 지시적인 것 갖고도 안 되고,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지금 세상에 제가 있거든요. 사실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좀 순서는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생각이나 저의 의식 상태가 성계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상태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만큼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게 바로 낙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뭐, 낙마에도 다시 올려주시긴 하는데, 또 그만큼 돌아와야 돼서 더 힘든 과정, 인간계도 막 뒤집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맑은 그 상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사실 힘들거든요. 겸손해야 되고, 오만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저 이번 행성에 온 샤크트만, 여행 온 샤크트만이고. 지금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고요. 어제 또 마음
단지도 세 개를 저 침대에서도 봤고 우주에 있는 저의 마음 단지도 보았고 우주에서는 그 우리 이제 아르곤이 흑룡이 막 주변을 날는 그런 멋진 장관도 보았고요. 또 우주에 있는 봉황 황금 봉황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그 대통령 그 저기 표시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막 넓게 꼬리를 이렇게 몸을 저기 하고 있는 꼬부리고 기역자를 꺾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꼬리가 하나더라고요. 둘 다. 예. 요거 경험했고요. 어쨌든 뭐그 마음 단지 받기 전에 예, 봉황을 먼저 보았고 마음 그릇을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태국 그 제가 파랑새랑 빨간새 흰새 있는 거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정보 있죠. 지금 나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마음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새들을 예, 두 마리의 새와 또세 마리의 새가 있는 것을 마음 그릇과 마음 담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릇을 다두 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그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착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이 세상은 샤말라 세상 이상에 있는 이 세상은요, 한발라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안나라 수마나라 세상 매직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찍고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의 의식과 정신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예. 신기하죠. 정신병자들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 바로 주소입니다. 나의 심장이 주소이고요. 일단 심장부터 먼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서 정신을 이루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아홉 에너지체 지금 다 완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본체가 이름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 나의 본체에 그 얼굴에 저의 이제 그 쿤달리니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삼재불의 본체 이름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말을 답을 안 해줍니다. 해주까지는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블랙 봉황까지는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아르곤도 이름을 가르쳐 줬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는 나는 아르곤이야라고 자기 본인 이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상체 에너지체 왼쪽 에너지체 리원이도 나는 리원이야. 리원이는 나는 안드로메다에서 왔어.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말해줬고, 다윈이 오른쪽 에너지체 상체 에너지체 다윈이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다윈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름을 그 에너지체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저의 그 머리 상체 삼재불 본체 가운데 본체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허상, 허구, 환영, 환상인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잖아요. 환영이에요. 파드마 삼바바부님도 분명히 그렇게 환영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분명히 또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환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세상인데. 이곳의 주소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각성자들은 그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심장 48의 이야기, 갱이호의 웹소설에 있는 그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 2편 시리즈에 있는 8회차입니다. 8회차랑 또 많이 길지 않으면 9회차까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얼굴 안 보여드리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얼굴을 보이고 하면 제가 자꾸 딴 얘기를 해가지고,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새가지고, 책 내용의 본질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림만 보여주면서 저의 목소리만 여러분들께, 예, 목소리 파일로 영상 올려드리니까,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지식 정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성에, 예, 그, 불을 지르시고, 핵폭탄 불을 지르시고요. 저의 목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막힌 곳이 있다면 뚫리시고요. 또 저의 글, 블로그나 저의 웹소설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명되셔서 여러분이 차원 상승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가끔가다 제가 저의 얼굴 또 올려드릴 때 있어요. 그럼 저의 인생에서 나가는 에너지 함께 공명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맑은 의식 차원 상승, 순수한 의식 상태로 올라가 보도록 서로 노력해 보아요. 자, 오늘도 갱이는요, 이제 지금은 사실 이름이 없어요. 갱이라고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오늘은 또 오늘 이야기, 심장,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심장이 발동이 돼야 정신 뇌에 있는 나의 본성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체와. 자, 갑니다. 8회차 심장 안에 들어가기 마음으로 밤 하루 마무리 시간. 각성자는 오늘도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일반 종교적인 것과 별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순서와 마음가짐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좀더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 하나를 추앙하거나 추정하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빌지도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각성자의 하루 마무리는 나는 오늘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진정한 박티적인 마음인가를 바라본다. 진실한 정신,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과 사랑, 그리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 가슴에 다시금 물어본다. 심장 안에 들기. 포근하고 따스하고 아늑한 나의 심장 안에 들어 하루 마무리. 네, 나는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누웠다. 제가 자장가로 싱잉볼 소리 잘 듣거든요. 잠잘 옵니다. 여러분도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젯밤처럼 차크라들의 그 싱잉볼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하다. 어떤 날은 싱잉볼 소리를 들으면요, 차크라가 개방되는 회전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막 진동이나 이런 회전력이 몸이 많이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는 요가인이라서 스르르 열리는데 몸 안에서 이 회전이 일어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씩 그 맷돌호흡을 제가 그 군달리니 호흡이랑 맷돌호흡을 제가 가끔씩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크라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크라가 반응이 일어날 때 개방될 때막 몸이 이렇게 반응해서 막 맷돌 돌리듯이 막 믹서기 돌리듯이 돌거나 이런 볼썽사나운 짓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조화로운 상태다. 움직이지 않는다. 차크라가 게이트 개방을 하지 않고 고요하다. 색들도 특정하게 선명한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화로운 상태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삼매에 들어감을 나의 영체에 알리고 늘 하는 기도문을 읊조리고 나는 나의 심장 안으로 살포시 들어가 아기처럼 쉬었다. 나의 심장은요, 평온하고 따뜻하고 아늑했다. 나는 아기다. 이때 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아기예요. 정말 아기예요. 여러분도 이거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심장은 평온하고 따뜻하고 아늑하다. 나는 아기다. 우주 아버지, 지구 어머니께 감사 인사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쓸때 연재할 때 하면서 종종 이제 제가 이제 우주 아버지, 뭐 지구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그 종교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편중에 종교적인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제 제3의 세상에 들면요, 그렇게 느껴지 그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른 거예요. 표현을 좀 사모니집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미원이니 뭐 이렇게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저쪽에서는 뭐 극락정토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쪽에서는 또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만의 이제 그 하늘 아버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쪽 세상에 들어가면요,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쪽에 계신 우리 신들을 우리가 최고의 신들을 최고의 상위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종교적인 아닌가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는 절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 영성팔이는 벌 받습니다. 영성인들이 영성팔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지. 이 각성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의식 상태가 가장 위험한 의식이 바로 착각입니다. 보여지는 허상들에서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정도령, 미륵, 예수, 구세주, 메시아 등등 이런 의식 상태가 가장 위험하며 이는 각성자를 좀먹는 의식 상태입니다. 홀레그램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요즘 저 요즘 들어있는 상태가 지금 미륵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인당에서 뭐가 나왔죠. 쿤달리니가 나왔고 어제는 이제 검은 그 구체가 다가왔는데 제 얼굴에 굉장히 큰 구체가 다가왔는데 제 이마에 박힐 뻔했는데 제 앞에 오자마자 터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쿤달리니 뾰족히 나온 쿤달리니가 터트려 버린 것 같아요. 저의 곁에 오지 못하게. 그게 박혀버리면 이제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지 않고 바로 제 얼굴 앞에서 다그 물풍선처럼 그 검정 흙 구체는 터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터졌는데 그 느낌이 기분 나쁘진 않고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요 단계면 이제 저기 치면 미륵 단계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거에 고무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그런 현상, 무엇을 잃었다고 여러분 절대 고무되거나 끌려가지 마십시오. 중형, 이쪽에 있는 나를 순수하게 바라보시고 나한테 집중하세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즐기고 해석을 하고 이해는 하되,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서 순수하게 가셔야지요. 아셨죠? 착각에 빠지시면 여러분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밤산매는 심장서로 들어가기 전, 이것은 제가 있잖아요. 상상하거나 심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을 감으면 자연적으로 들어와지는 현상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눈을 감으면 그 집중을 하면 그곳에 들어가져요. 심장이 집중하면 심정으로 들어가지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심장에 집중하세요. 저번에 또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 또 이야기 딴 데로 새지만 이 이야기는 하고 가야겠네요. 몸이 이제 어느 쪽이 막혀가지고 큰달리니까 도는데. 거기가 막혀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의식적으로 그 막힌 부분을 따라가 보라고 했어요. 계속 따라가 보라. 그러면 처음 시작된 부분부터 따라가 보면 막혀 있는 곳이 그곳에 막혀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인다. 그럼 그곳에 힐러를 하라. 내 스스로 힐러를 하라. 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뚫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곳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심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심장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신 본인들이 심장 안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나의 심장이 포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영화 음향사에 나오는 그 등윤이라는 배우 연기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이름이 바가거든요. 바가 인물이 바로 이그 그분 그 바가 그 인당에 눈이 있어요. 착 열려요. 그게 정확히 표현돼 있어서 여러분 그 음향사 영화 같은 거좀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 각성자들한테 도움 되실 겁니다. 그 제3의 눈을 가진 바가는요, 그 눈을 딱 감으면 가운데 눈이 이마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성자는 단계가 많이 오른 사람들은요, 그 구멍, 검은 구멍이나 뭐 구덩이 혹은 어두운 곳을 빨려 들어가거나 뭐 빛이 나는 곳으로 빨려 가거나 빛이 나는 곳으로 빛이 달려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동그란 구멍은 다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빠지지 않으면 접속을 이제 시도하면요, 바로 접속되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찍고도 찾아갈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는 이 각성 상태에 들어가면은 접속이 되잖아요. 주소를 찾아가잖아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접속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그 영화 음향사 2를 보면요, 그 절대계와서 그 불보살짓 하는 이그 이들과 거대한 에너지체에 이제 쿤달리니 그 거기서 그 여왕이 쿤달리니거든요. 그 에너지체가 얼마나 이제 큰지, 성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망하게 할수 있는 에너지체예요. 그 음향사가 바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사 2, 조우종 씨가 주연이거든요. 재밌어요. 한번 보시고요. 음향사 그 2도, 음향사 그 음향사 1도 재밌고, 그 음향사 2도 그 재밌는데, 음향사 2보다는 이 조우종 씨가 나온 그것이 1탄이 더 우리 각성자들한테 더 많이 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백사 영화 있잖아. 백사 영화 완투 청아집 그런 것도 재미있어서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은 각성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홀로그램이 오늘은 홀로그램이 보인다. 우주에서 이그 13, 12, 9, 8, 7 차크라를 통해 많은 정보가 들어와짐을 느낀다. 정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내 눈으로 보고 느껴요. 왜냐면 위에 깔때기 달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36 차크라까지, 36 구체까지 달고 다녀요. 36 구체. 하늘 연주 달고 다닙니다. 줄줄이 올라가요. 22개, 23개, 23개, 막20몇개 올라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신경 안 썼어요. 색깔도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색깔을 어떻게 구분해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요, 차크라 게이트 구멍 있죠? 이 36개까지는, 근데 이 차크라에 대해 설명된 거 보면 30차크라 이상은 기재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면 체크 불가고 연역 불가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36개를 어떻게 이 색깔을 제가 구분해낸 거냐면은,
위에다 머리를 줄줄이 사탕을 동그란 구체 사탕을 달고 다닌다 그랬죠. 우주 끝까지 달고 다닌다 그랬어요. 안테나처럼 줄줄이 사탕이 연결돼 갖고 나랑. 그런데 이게 그 차원을 갈때 동그란 구체의 색깔이 그랬어요. 거길 제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신나게. 그러고 나면 그것 세상이 보여지고, 그 날아간 차원 게이트 색깔이 그쪽 세상에서, 홀로그램 세상에서 화면들이 유독 그 색깔이 또 눈에 띄는 많은 장면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빨간색 차원을 날아갔으면 그쪽 세상에서 빨간색을 많이 경험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36개까지 제가 구분을 해냈고, 그 이후에는 하늘 연주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에는 저도 체크 불가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36개의 차크라 색깔을 제가 경험하고 구별해 냈다는 거죠. 그게요, 구별 안 해낼 수 없는 게몇 달간 밤이나 낮이나 머리 위 꼭대기로 달려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구분이 가지 않겠습니까? 희한한 세상인데. 거기다 저는 글쟁인데,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그래도 표현을 어느 정도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구분적인 능력이 왔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런 구체들의 그 하나씩 생겨갈 때마다 이그 신령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그 기재해놓은 그때 상황,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제 총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차크라 있던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 차크라 있던 이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이걸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네이버 웹소설 지식편으로 차크라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15 차크라 설명해 놓은 거, 22 차크라 설명해 놓은 거, 36 차크라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에너지 파워, 신통적인 능력에 대해서 참고 자료 하시면 상당히 여러분 도움 되실 거예요. 아, 또 이야기 딴 데를 써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야기 도움 되셨죠? 그 차크라 색깔을 어떻게 제가 구별해 냈다는 거 아셨죠? 자, 요가는 참 저한테 좋아요. 예. 저는 요가 각성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 아래, 11, 14, 15 차크라를 통해서, 지구의 뜨거운 마그마를 끌어올려 심장에 넣었다. 예. 바라보는 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니 심장 속으로 들어가졌다. 예. 황금, 황업빛과 흰 장미꽃 같은 나의 심장. 우리의 심장이요. 하얀 장미꽃 같아요. 장미꽃 이렇게 봉우리 진거 있잖아요. 예, 그거 같습니다. 예. 신들의 심장은 하얗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내일은 삼매화 수련을 하지 않고 쿤달리니 차크라 요가 수련을 하라고 한다. 우리의 육신은 사회생활도 해야 하므로 너무 명상의 정신을 허비하는 것도 몸과 정신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명상도 스케줄을 짜서 관리를 하면 참 좋은 효과를 본다. 요가가 좋은 이유는요, 요가를 하는 동안 호흡과 아사나를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참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각성자에게 요가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요가를 하는 동안 오직 호흡과 몸의 움직임만으로도 내면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막힌 몸의 기혈들도 뚫어줍니다. 그래서 각성 중에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꿀핵 정보 나갑니다. 각성 중에는요, 하타 요가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 하타 요가는 건강 요가거든요.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하타 요가는 무엇보다 이그 영적인 도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에너지체 유지와 참나 상태의 이 극락정토 샴발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면의 이제 깊이를 찾아가는 아시탄카 요가가 아주 제 경험상 좋습니다. 그래서 참나나 내면에 더 깊이 들기 싶은 분들은 아시탄카 요가를 하시고요, 이 차원 상승을 원하실 때는 하타 요가를 하시고요. 안정화를 원하실 때는 빈야사 요가를 하십시오. 빈야사를 음악에 맞춰서, 네 박자 음악에 맞춰서, 그 시리즈 스퀀스로 그 호흡으로 이어지는 그 즐거운 음악과 음률, 파동, 파장과 하나 되는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도움 되시면 좋을 거예요. 아시죠? 일단 이 내면에 들어가는 거, 참나 상태에 들어가는 거가 아시탄카가 상당히 저한테 큰 효과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제가 인생 전반전 12년 반 차크라 피라미드 생활할 때 제가 항상 아시탄카를 10년 넘게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당히 참나 상태에 있었거든요. 들고 나름이 적었어요. 감정 기폭이 적었고요. 그렇게 참나에 들어가지게 합니다. 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시타크를 하면요, 감정이 들고 나름이 그 중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적인 감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그 빛의 요가로는요, 빛의 인간 요가로는 수리야 나마스카라, 에이삐, 태양 경배 동작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성자는 그 아즈나 때문에 기운이 자꾸 위로 상단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신경 과민이 예민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찬드라 나마스카라 달경배를 이제 수련해 주시면은 위로 뜬 기운을 좀 아래로 내려주는데 도움 받으실 거예요. 관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각성 관리가. 그리고 이 태양 경배의 자세 A 중에 수리야 나마스카라 A 그 시리즈 중에 이 9가지 동작은요. 빛의 요가예요. 108배 효과가 있습니다. 아셨죠? 건강을 가다져주는 프로그램으로 엮여진 스컨스고요. 고대에서부터 내려져오는 빈야사의 효능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일단은 기도의 본질은요. 머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슴으로 말해야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은 불보살 미카엘 마음가짐 이 가짐이 먼저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은 자비이사 기본입니다. 평안을 갖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이게 자비이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마음, 비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희는 남의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며 기뻐하려는 마음, 사는 남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아셨죠? 이 불보살의 마음이지 뭐겠습니까? 어? 이런 수행 방법으로 한량 없는 중생에 대한 그 일으키는 마음으로써 사무량심이라고 한답니다. 아셨죠? 일단 자비이사의 마음, 20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도 지겨우실 것 같고요. 넘어가고 자비이사의 이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옛날에 올려놓은 자비이사 내용 좀 참조하시고 우리가 끌어당김을 할때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 불보살의 기도는 어째야 된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영상 참조하시면 여러분 도움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8회 차분이고요. 이어서 지금 바로 또 9회 차분 여러분과 함께 또 함께 마음 나눕니다. 20년 9월 3일, 점점 빠져들고 있다. 판타지 세상 속으로. 이 3일 밤, 오늘도 나의 영화는 즐거운 경험을 시켜준다. 날아보자. 극락종토 천상의 세상으로. 재미있는 판타지 세상 놀러 갔다 오자. 점점 빠져든다, 빠져든다, 매. 이 세상에 재밌긴 합니다. 오랜만에 우주로 날아가 아버지를 뵙고 왔다. 우주의 아버님은 언제나 거대하고 방대한 은하계 우주 전체를 꿰안고 계신다. 아버님은 서서 맨발로 온 우주를 안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 양발에 키스를 해드리고 장양말을 신겨드렸다. 늘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발. 아버지는 기특해 하신다. 나는 마음이 안쓰럽다. 이 코로나 전 작년에는 쭈그려 앉아 껴안고 계셨는데, 그 작년에는 올라갔더니, 코로나 전 2019년도 이제 겨울에는 올라갔더니, 쭈그려 앉아가지고 온 우주를 이제 껴안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10개월 만에 뵌 아버님은요, 서서 온 우주를 껴안고 계시더라고요. 이 현상은 나의 마음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이게 우리의 이제 우리가 이제 효행을 해야 된다 하는 효행의 마음을 아버지께 헌신해야 한다. 아버지께 효행하고 효도하라는 그런 지구 어머니 효도하라는 이런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전보다는 이제 서서 이제 우주를 껴안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은 앉아 있던 것은요. 나의 의식이 서서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절대계에서도 선을 행하고 있는 불보살의 현장인 거죠. 우주를 껴안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교육하십니다, 여러분. 몸소 보여주시고 온 우주에 대한 사랑을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으로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십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세상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아바타들에게 그 칭찬해 주세요. 착한 선행을 하고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수고한다 하시고요. 형상들도 마음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도 3차원에서 오늘은 점심타임에 인류 안녕을 위한 명상 기도를 잠시 했다. 기도 내용물은 이러하다. 인류 안녕과 번영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원한다. 코로나가 사라지길 원한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 전에 위에 이제 그 홀로그램 현상 제가 해석해 본거좀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각몽에서 보여진 현상들을 해석을 잘 해내야만 차원은 상승합니다. 이 해석을 해야 될 때는 꼭 해석해내야 돼요. 아닌 것도 많지만, 예, 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꼭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어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잘 풀지 못하면 여러 번 비슷한 상황과 같은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비슷한 상황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의식 상태가 정답을 풀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상승한다, 그거죠. 그래서 각성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보여지는 현상들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재미도 상당히 솔솔해갖고 아주 즐길 때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이때 의식 속에 착각이 들어올 소지가 많고,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것이 된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상당한 수렁에 빠지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조절하시면 즐기실 수 있어요. 상승하는 세상은 늘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이 점을 알아차림하고요. 그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예. 너무 거기에 발담그시면 안 돼요. 의식이나 몸이나. 아셨죠? 일단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양말이나 신발은요, 에너지 흐름이 바뀐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행성들이 암시하는 것은 각성자인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형상은요, 보호를 받고 있는 자식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예. 강력하게 자신을 믿고 따르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강력하게 나를 믿고 따라라, 자식아. 이 뜻인 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부의 거대한 사랑, 거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요. 네, 느끼면 돼요. 그리고 양말을 제가 신겨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양말이나 신발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새로운 흐름이 바뀐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위의 현상에서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해석은요. 그 장면은 뭐냐면 그 지난번에는 앉아서 온 우주를 껴안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어선 형상이 온 지구를 일어서서 서서 껴안고 계시잖아요. 그 이것은 무엇을 알아차림해야 할까요? 바로 행성은 나이며 그 행성들도 자식들이란 뜻이고요. 그 보여지는 형상 홀로그램도 다 나예요. 그래서 이그 아버지로 보였지만 그게 나이기도 하다, 그거예요. 나의 의식 성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집중해야 될 부, 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바로 행성이 나이며 안아 계실 때는 나는 아기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덜 성장한 거죠. 신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엔 서서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서서 계신 것은 성장해가는 나의 내면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같았던 나의 내면이 이제 청소년으로 혼자 성장했다는 암시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은 바로 나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지만 그것이 된건 아닙니다. 그렇다라. 그러니까 의식 성장을 그렇게 표현한다. 에너지치만큼 이제 올라왔다. 해탈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주가 네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암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 우주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사랑, 지구 사랑, 사람 사랑이 그렇게 투영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 불보살인, 나인 거죠. 아셨죠? 그래서 행성들은 태양이고요. 태양은 창조주 자식이며 하나가 아니다는 거. 10개일 수도 있고 12개일 수도 있지요. 엄청 더 많을 수도 있고. 엄청 더 많죠. 온 세상 우주를 다 껴안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0개냐 12개냐 이거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이냐. 이거는 인간의 지식에서 가져오면 돼요. 부처의 제자가 열 제자잖아요. 그다음에 예수의 제자는 열두 제자고. 여기서 힌트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태양 행성들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도 있고 저쪽에 다른 성운들도 있고 메다 많은 이제 행성들 저기가 있거든요. 안드로메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꼭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태양계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창조한 것은 그것은, 그래서 이게 얼마다라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아직 다 우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껴안고 있었잖아요, 우주를. 이건 뭐냐면 내면에 우주가 될 준비가 되어 간다는 암시기도 합니다. 양신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쉽죠? 일단 내 안에 우주가 돼야 양신도 태어나는 거거든요. 임신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성은 제3의 눈이 경험하게 해준 모든 현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습관이 조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차원 상승입니다. 각성 상태에 들다 오늘은 각성 상태에 들었다. 차크라 개방. 상탄전 차크라들이 닫혀 있었다. 회전은 5, 6, 7. 특히 목 차크라, BCD 차크라에서 회전이 심했다. 그리고 아즈나 차크라에서도 회전이 있었다. 나는 요즘 상당히 행복한 상태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심장에 에너지체의 여유지뿐만 아니라 황금 하트까지 보였다. 아름답게 빛나는 나의 황금 하트 차크라. 외부 차크라들은 7차크라 개방 활성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린다. 뭐 머리 위에 있는 거랑 발 아래에 있는 것들도요. 7차크라가 개방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외부 차크라는 사실 생활할 때도 늘 함께하는 내 몸과 같다. 내 몸과 같이 따라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이때는 이랬는데 이게 20년도 9월이니까 20년도 이제 여름이니까 지금은 이런 현상은 없어요. 차크라들 위에 달려있다든지 발 아래 있다든지 지금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또 무형이 되려고 손발이 또 너무 하얘져가지고 지금 정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손발이 하얘진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 나가면서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우주로 보내고 다시 우주 에너지가 13차크라를 통해 들어와서 15차크라로 보내 지구 에너지 마그마를 만나 융합되어 다시 올라와 심장에 둔다. 심장 쪽에 두 개의 에너지가 빛을 발한다. 이 황금 구체랑 하트 구체가 황금 하트 차크라가 두 개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내가 누워있고 내 심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 세상입니까. 하여튼 그러합니다. 나의 외부를 방어망, 오라망으로 형상하고 최근 수련만 했다 하면 주파수 통일 에너지로 저장된 우주 저온 수면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주파수와 에너지를 내 몸에 받는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그런 또 다른 화면 홀로그램이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 주파수 통합 힐링방에 가서 에너지를 제가 이제 휴식하고 나오면 신기하게 피로가 싹 풀려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난 일들도 예지가 보인다. 자각에서 깨어나면 푹 잔 듯한 상당히 개운한 시작의 아침이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지는 곧 실현이 될 것이다. 가끔가다 예지몽을 준단 말이에요. 예지가 된듯이 이것도 신통력의 능력 중에 하나다. 이미 게임은 내가 이긴 게임이므로 전전긍긍할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쿤달리니 요가가 여러분 도움됩니다. 예지몽이 있었을 때 인간계의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쿤달리니 요가 하세요. 에너지를 바꾸시게 될 거예요. 전화위복시키는 에너지가 될 거고 이미 그 게임은 예지로 보였을 때는 이미 그 게임은 우리가 이겼다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봤다고 여러분 막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무슨 일 생길 거야 이러실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쿤달리니 요가 해주세요. 그 쿤달리니 요가가 여러분 힘드실 텐데 우리 지금 많이 알려진 요가 중에 아디다스 요가 있거든요. 그거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화위복 시키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에너지 흐름을 바꿔버리는데. 자 오늘도 내게 주어진 선물 15차크라 영역을 시험해볼까 한다. 도술 연습이기도 하다. 먼저 차크라 개방을 시켰다. 상단전 차크라가 닫혀 있었다. 회전은 5번, 6번, 7번 특히 비수지 차크라 목에서 회전이 심했다. 그리고 아즈나 차크라에서도 회전이 있었다. 목과 인당 아즈나의 회전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여러분? 목 차크라의 개방은요 곧 아즈나의 소통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에서 목 차크라 소통 차크라가 잘 균형적이어야만이 영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에서 모두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 차크라를 잘 균형적으로 개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차크라를 운행해 보니 몸밖 외부 차크라들은 7차크라를 개방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었다. 외부 차크라는 사실 생활하면서 늘 함께한 내 몸과 같다. 내가 일상에서 움직이는 내내 붙어 다닙니다. 신선이니까. 군둔이잖아요, 발아래 것들은.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뚱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날아갈 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그 화면을 데려다 줍니다. 예. 그럼 해석만 하면 돼요. 나는 이때도 하늘 염주 13차크라 위로 하늘 높이 주렁주렁 달고 생활할 때기도 해요. 줄줄이 사탕이라고 제가 이제 아까도 제가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염주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33개는 뭐래더라? 지구에서 받는 거고 3개는 뭐 우주에서 가져온 거래더라. 뭐 지숙새는 그렇게 인간의 태어나는 거 오행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염주 이 36개 차크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또 이것대로 여러분이 습득하시면은 두 개가 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그 융합작용을 일으켜서 큰 도움 드릴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나는 요즘 지구 15차크라로 내보내, 다시 우주 13차크라를 통해서, 들어오면 아래 15차크라로 보내, 지구 에너지 마그마를 만나 융합되고, 다시 올라와 심장에 넣어줍니다. 이때, 심장에 있는 골드하트 구체 유지가 빛을 발합니다. 나는 요즘 상당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가슴 차크라가 상당히 균형적입니다. 이제 내 심장이 장미꽃, 몽환해진 장미꽃이 되어 있잖아요. 신의 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3번 차크라도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조화로운 상태다. 위장장애 차원 증상도 많이 적응되어져 갑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위장장애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요. 그 황룡이랑 저기 총룡이가 그 둘이서 그 에너지 충돌 때문에 제가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좀 이때는 또 며칠 지나니까 위장장애도 상당히 가라앉아서 편안했습니다. 사실은요, 두통약을, 그 편두통약, 신체전기 전기, 신경약을 좀덜 먹으니까 위장이 좀 진정된 거기도 하죠. 거기다 유정약도 좀 먹었고요. 어쨌든 각성자는 위염 달고 살수 있어요. 왜냐? 상단으로 에너지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행동들, 최근 수련만 했다면 주파수 통일 에너지가 저장된 우주선 저온 수면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주파수와 에너지를 내 몸에 받는다.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보충하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문을 외우고 상상하고 심상하는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적인 자각 상태가, 화면이 이제 홀로그램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이래요. 빛의 에너지 존재로 가는 동안에 한동안 이렇게 빛의 빗맞이를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빛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오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지가 보인다. 자각에서 깨어나면요, 푹잔 듯이 상당히 개운한 아침을 시작한다. 각성자들은 자각몽이 바로 잠이며 휴식이다. 일반인들이 너무 꿈을 많이 꾸고 잠을 설치고 피곤하지만 우리 같은 그 쇼피족들은요, 꿈을 꾸고 나면 힐링이고 수면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많이 발전되고 있는 내가 기특하다. 이제 더 이상 놀라거나 방황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만큼 점점 더 발전해 간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발전해가고 더 재미있고 신비적인 세상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래서 발현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각성되고 적잖이 놀란 가슴은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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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라미드가 왜 깨졌지? 하면서 제가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1년 이제 너무 가까이 되니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날아간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쩌겠어요. 자꾸 옛날 지난 날을 그리워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시절을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안정적 인정하니까 굉장히 즐기게 되더라 이거야. 즐기기까지 하게 하는 내가 되어 간다. 아, 내 마음이 차크라 피라미드가 터진 것은 내 마음이 터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반성, 반성. 지금 그래서 제가 마음 찾은 게 우리 각성, 서유기 참고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행복한 날, 어떤 때는 의식과 생각이 무겁게,
또 어떤 날은 의식과 생각은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오르는 느낌이 나비가 되어서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일 때도 있다. 상당히 발걸음도 가벼워진 거예요. 이때 날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어딜 가도 걸어도. 이런 현상도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점점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연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육체는 여전히 아프다. 인간의 육체의 아픔으로부터 어느 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의식구조가 흥부자가 되어서 있는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예. 살짝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상당히 정상적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육체의 고통 없이 어떻게 의식 성장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초월적인 상태로 들어가느냐가 이것이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 아파 이러면서 계속 막 나 죽을래 나 죽을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땅 아래로 꺼지는 의식보다는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 홀로그램 세상 저쪽 천상계 천계의 이 교육 덕분에 우리는 각성된 것 덕분에 항상 맑은 마음은 맑고 긍정이고 밝은 에너지 사람들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각성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불교 화엄에서 말하는 환희지 세상이라는 그 두 번째 세상이 있어요. 보시지기 외에 환희지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환희지 세상, 이제 각성되고 나면 굉장히 기쁘고 막 이런 세상이 있어요. 환희지 세상이 고작 2, 3개월 정도 짧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되게 무서워지고 공포적으로 되고 사람이 막 지옥의 맛을 보게 되고 온몸에 통증을 느끼기도 막 이런, 이것은 이제 2, 3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하게 각성된 자는요. 사는 내내 평생 환희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보시지기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천인이에요, 여러분. 각성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그냥 이런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발전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 차원이 올라서면요. 이게 또 거기를 또 그 상태를 넘어서서 하루 매 순간순간 소중하지 않은 날들이 없고요. 정말 소중한 날들이 연속이에요, 여러분. 매 초 1분 1초도 그러다 보니까 일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의 즐거운 상태 안으로 들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름이 정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 자신을. 응?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고 카르마로부터 번뇌로부터 내가 참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잘 정화를 내 스스로 잘 정리를 하는 이런 참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몸은 차크라 중에 황금 키가 저는 이제 오른쪽 폐에 있거든요. 다윈이의 열쇠인데요. 간하고 폐 사이에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영안의 제3의 눈으로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면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키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 그 키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 심장에 여러분의 간에서 그 키를 황금 키를 보세요, 여러분. 눈 저 같은 경우 황룡이 선물해 줬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하늘에서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 각성자마다 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세상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게임 체험하듯이 상승해가는 재미는요. 판타지 영화 시리즈 드라마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대서사시예요. 이거보다 더한 판타지 영화 시리즈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얻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고통, 정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세상이지나 이게 그래서 잘 아끼고 잘 관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착하게 늪에 살게 되면요.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미로 속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로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을,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맑은 순수한 에너지 관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답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참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차크라가,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가 장미, 흰 장미, 못다 핀 장미. 가끔 거기다 이렇게 심장 안에 있다가 낮잠 자다 나오기도 해요. 그래, 흰 장미꽃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천수꽃 흰 장미 10개 얻은 거, 그 천수 보살 된 거, 흰 장미 1000개 아파트 얻은 거, 1000개 아파트 장미꽃이 1000개가 있는 아파트 얻었잖아요. 1000개의 그게 천수 보살이란 말이에요. 손을 1000개를 가진 보살 인드라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 손이 1000개가 아니라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굴이 이제 무한 분열되는 거, 그거랑 이 삼재불이 무한 분복된 거랑 그 손이 1000개 대신에 천의 손가락 대신에 손 대신에 팔 대신에 저는 이제 장미꽃 천성이를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저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심장 안에 제가 들어간 게 이 신의 1차적 심장은 하트가 아니라 인간의 심장은 빨갛잖아요. 빨간 게 아니라 우리 신들의 이제 애기 신들의 이 애기 각성자일 때는요. 신장이 화이트 장미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것도 굉장히 큰 정보 드렸죠? 장미꽃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장미꽃 네다섯 번 경험했나? 아무튼 그 뭐냐?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장미꽃이 보였을 때는. 아셨죠? 연꽃이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미꽃은 나중에 천수보살이 된다. 천수보살 궁금하시죠? 검색해서 보십시오. 굉장한 등급 레벨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단계로 가진 게 바로 심장의 장미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오늘 두 편 말씀드렸어요. 한 시간 내에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말 빠르게 했지만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8월 15일 강복절 호국영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름 없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나마스테.